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동산 공법 중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농지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농지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 40문항 중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두 문제 중한 문제는 아주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 농지법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시간 많을 때 상반기 때좀잘 정리해서 본 시험에서 한 문제는 기본, 잘하면 두 문제까지 건질 수 있으니까 좀 관심있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에 나올 것을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파트를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40 3페이지 농지법 6편에서 거기다가 두 문제 출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64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농지법 두 문제 출제가 된다. 두 문제라면 한 문제 맞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이 농지법의 적용 대상 물건은 농지입니다. 그래, 이 용어의 정의에서요. 용어의 정의에서 농지의 정의가 나오는데 농지의 정의는 출제가 잘 되니까 농지의 뜻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지에 해당해야 농지법의 적용을 받고 농지가 아니면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우리 교재 644페이지 1 농지에서 농지란 바로 이러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에 박스까지 연결되죠. 2번에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자, 이렇게 농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셔야 돼요. 농지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가 있다 이렇게. 전국에 있는 토지 중 농지법은 농지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농지가 아닌 토지는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이 농지가 무엇이냐? 농지는 이러한 토지를 말한다. 농지가 지법이지만 이것은 농지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세 가지. 1, 2, 3. 농지가 아닌 것하고 농지에 해당 것을 잘 봐두셔야 돼요. 먼저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들은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농지란 1번 전답가수한 그리고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이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의 주 용도에 따라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28가지가 있는데요. 그러한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자 지목이 뭐가 됐든 지목을 묻지 않고 지목이 뭐가 됐든 묻지 않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농작물 경작지. 농작물 경작지. 농작물이라는 것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등등 이런 걸 말하죠. 이런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농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단형성 식물 재배로 이용되고 있어도 농지다 이거죠. 단형성 식물. 단형성 식물이라고 할때이 단형성 식물이라는 것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그런 거로서 바로 목초라든가 거기 보시면 약초라든가 그리고 잔디라든가 종묘 그다음에 바로 조립용 묘목 그다음에 과수, 뽕나무, 유실수 생육기간이 2년 이상 식물 적용용 강상 적용용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이런 것들을 바로 단형성 식물이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재배지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농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적용용 강상용수 수목과 묘목 중 괄호 안에 적용 목적으로 식재하는 것 그것도 줄 것이고 그것은 적용 목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것은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써놔요. 농지가 아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출제 한바 있어요. 우리네 아파트 단지에 보면
적용용,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이 재배되고 있는 토지가 있죠. 그건 농지가 아니다 이거죠. 적용 목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바로 단양성 형식으로 재배는 농지 아니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도 농지냐? 오른쪽에 두 번째 보면 자, 그 1호 토지, 위 1호 토지라는 것은 이제 금방 보았던 것이 농지였던 것이거든요. 농지에 이 말이에요. 농지라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농지 속에 그 박스 안에 보면 유지가 있다. 이 농지가 있는데 이 안에 물엉덩이, 물엉덩이를 유지라고 그래요. 유지. 유지가 있다. 그럼 이것도 농지이고요. 그 다음에 농지라고 한 땅에 바로 양수시설 이렇게 물이 하천이 흐르고 있다. 하천. 물을 이렇게 빼드리겠죠. 물을 하천에 끌어들입니다. 이걸 양수시설. 물 쓰고 이제 버리는 공간이 있죠. 그걸 배수시설. 그래 농지에 양수시설든 배수시설든 그것도 농지이고요. 이 물이 이쪽으로 넘쳐나지 못하도록 여기다 바로 제방을 설치할 수 있는데 제방도 농지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물을 끌어오는 수로. 그 다음에 이 길이 있다. 도로가 있다. 그러면 도로에서 이 농지에 쭉 들어가게 되는 농로가 있다. 농로도 농지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 보면 고종실 온실 농지란 땅에 고종실 온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서 있는 부지 농지. 버섯 재배사가 들어서 있는 부지 농지. 그리고 축사가 들어서 있는 부지도 농지. 건축 사육사 그 부속 시설이 들어서 있는 농지. 이것도 농지고요. 그다음에 간이 간이는 간편하고 이자가 쉬울리거든. 간편하고 쉽게 만드는 퇴비장. 퇴비장이 이렇게 들어서 있다 그러면 이것도 농지. 그다음에 이 농지에 농사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농자재 보관하고 여러 가지 정묘 같은 걸 보관하게 되는 그런 농막. 농막이 들어서는 땅도 농지이다. 이거. 그다음에 간이 저헌 저장 걸 때 고자가 물탱크 조거든요. 미안해. 창고 고자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아주 낮춰가지고 과일 같은 거 저장하는 창고를 저헌 저장고 간편하게 설치한다. 간이 저헌 저장고. 그래 이렇게 저장고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들어서 있는 땅도 농지다 이거죠. 간이 액배 저장초 조자가 물탱크조인데 액체로 된 그 비료를 넣어놓게 한 그런 탱크가 들어서 있는 부지. 이걸 간이 액배 저장조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들어서 있는 땅도 농지입니다. 농지. 그래서 농지에다 축사를 축제한다 하면 농지 전용이 아니에요.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농지에다 농막을 축제한다 하면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농지 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바로 농지 전용 뭐 허가 신고하는 거 아니다는 거.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하여서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 본인 부담을 냅니다. 근데 이 축사를 뭐 이렇게 농막을 농지에다 축제할 때는 농지 전용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농지를 농지로 유효하는 거니까 그때는 농지용 허가 농지용 신고할 필요 없고 농지 보존 부담 낼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2번이 이제 중요해요. 농지 같이 보이지만 농지가 아닌 게 세 가지 있다. 이걸 중요해 가지고 세 가지를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첫째, 세 번째부터 올라가자면 초지법에 하여 조성된 초지. 이 풀초자인데요. 이 목장을 운영하는 분이 소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풀을 재배하고자 할 때는 초지법에 하여 조성된 초지를 인정하면 돼요. 그래 그때 인정받으면 돼요. 그때 초지라고 하는 땅은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농지 절대 아니고 초지법의 적용 대상이다. 그 다음에 지목이 1번 보면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한 범위에 따라 지목이 28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땅은 전이다. 이 땅은 답이다. 이 답은 가손이다. 이 세 가지 전답 가수는요 현재 농작물 경작 또는 단양성을 재배하고 있으면 실제로 무조건 그 재배 기간 경작 기간과 무관하게 이건 세 가지 농지고요. 이 세 가지를 제한 나머지 거 그러면 지목이란 게 28가지가 있는데 25가지가 있죠. 그 중에 임야채 임야는 그래서 2번에 별도로 두고 있죠. 그럼 이제 24가지 남았죠. 그래 전답 가수원을 빼고 또 임야도 빼고요. 그래 이런 네 가지 빼면 24가지가 있죠. 그럼 24가지 지목인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다가 예컨대 이게 잡종지라 합시다. 잡종지인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단양성심을 재배하고 있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던 그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다. 그래 3년 미만의 땅음식으로 농지가 되려면 3년 이상이 또 농지가 돼요.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전답 가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단열을 제거하고 있기를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고 이상이면 농지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지목이 임야의 경우는 다르다. 지목이 임야인 산은 바로 여기 2번 나왔죠. 지목이 임야인 토지 경우는 산지 갈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 않고 바로 농작물 경작 단형성 식물을 재배하고 있을 때 그 기관과 무관하게 절대 농지 아니고 임야인 산지에 불과하다. 이거 꼭 받으십시오. 자, 세 가지는 농지 아니다. 이거 잘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법상 이 농지를 무제한적으로 취득하여서 농업경을 하는 자를 농업인 농업법이라 합니다. 그래 이 농업인과 농업법이라면 농지 무제한적으로 취득소에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가 농업이다라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죠. 먼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자 여기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가 1,000 종부터 이상이고요. 여기다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단양성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업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 속에다 버섯집에서 비너스 이런 걸 설치해요. 근데 그 면적이 바로 330 종부터 이상으로서 그 농지에다가 시설 농업을 합니다. 그래 그때 농작물을 경작 단열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업이다 여기다요. 여기다가 이렇게 단양성을 재배하든 농작물 경작하든 그러면 농업이다. 그다음에 이 농업의 말입니다. 농업에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면 농업으로 지위가 인정돼요. 그 다음에 대가추, 중가추, 그 다음에 소가추, 가금, 꿀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대가축은 소, 말, 젖소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은 이두만 사육하고서 농업이 되고요. 중가축은 돼지, 염소 이런 것이에요. 이건 10두를 사육해야 되고요. 소가축이랑 소가 아니고 바로 아주 적은 짐승이죠.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인데 토끼. 토끼는 100두를 사육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다골이 이거 아니고요. 토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금이 바로 집에서 집가짜거든요. 집에서 기르고 있는 날짐승 말이 날개를 달고 다니는 짐승을 가금이라 합니다. 닭, 오리, 타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메추리아 같은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은 일천수. 꿀벌은 10군 사육하면 농업이다. 그리고 축산업에 이 아까 농업은 1년 중 90일 이상인데 축산업의 경우는 1년 중 120일 이상 종사해야 농업이 된다. 이 축산업하고 농업은 뭐가 더 노동 강도가 세고 힘든 일인가? 농업입니다. 농업은 논밭에서 직접 몸으로 가서 일을 해야 수확을 얻을 수 있죠. 여름에 더워도 그래 비가 와도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그래서 바로 농업은 힘든 거예요. 근데 축산업은 소를 기르는 것이죠. 그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사료 줘서 키우기 때문에 좀 수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산업은 120일을 요구하고 농업은 90일이다 이렇게. 이 수치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4번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이런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지금 대가축을 한도 사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금을 바로 100마리 사육하고 있다. 그 다음에 꿀벌을 13군을 사육하고 있다. 그리고 자 900조 밑에 농지에다가 900조 밑에 농지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농업일까 아닐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 요건이 충족됐죠. 꿀벌 13군. 아까 10군만 사육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인이 되기 때문에 이 자는 농업이다. 이렇게 알아셔야 돼요. 이 농업인이 아니면 비농업인이요. 비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그런 개인으로서 농지를 취득세할 때 주말 겸 영농을 하겠다라고 할 때만 1000조부터 미만 후 농유로서 세대원 전원 총 합산 면적 소유가 인정되고요. 농업인은 면제 없이 무제한적으로 취득 소유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농업법인을 볼까요? 자, 농업법이란 농업 또는 어업, 이걸 농업 경영체라고 그래.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하는 법률에 따라 설때 영농조합법인과 그리고 업무 지표를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그래, 이 농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농업. 회사법인.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농업법을 합니다. 이네들도 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취득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무 지표권을 갖는 자 중 농업인이 얼마 이상 들어가 있어야 하느냐? 3분의 얼마입니까? 3분의 얼마입니까? 거기 수치 꼭 1 이상 그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이라는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자기 개성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그 다음에 자경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당시 재배하고 상시 종사하는 자. 또 농작물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으로 경작 재배하는 자.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당시 재배하는 것. 이것을 다 자경을 합니다. 위탁경이라는 것이 시험이 잘 나온대요. 위탁경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려 약정하고 농사일의 전부 일부 그 말이에요. 농작물 전부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농지의 전용이 나오는데 농지의 전용은 농작물 경작, 단양식을 재배 등 농업 생산 그다음에 농지의 애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농지의 이에서 아까 이랑 선 바로 농지의 정의에서 보았던 그거 이해예요. 거기서 농지에서 농지의 용도로 정한 사용 시에는 문제 안 되지만 이 그 말은 아까 그 640페이지 설명했죠. 640페이지 농지를 축사 농지에다 축사진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고정시설 뭐 그다음에 농마 등등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하는 농지 전용이라 보지 않는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이제 647페 보면은 농지의 소유자나 있죠. 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물건인 농지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제한을 받습니다. 농사를 지기 싫으면 농지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농지법의 취지예요. 농사를 짓고 싶으면 농지 소유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가로 읽어보면 농지는 원칙으로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이면 소유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농지 가지고 장난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또 자기 농업경을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는 인정합니다. 자,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어도 다음에 해당한 자는 농지 소유를 할 수 있는데 1번부터 바로 11번까지가 그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이거죠.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1번 보면
국가가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한다. 그때는 투기 목적이 없으니까 소유해도 된다 이거죠. 또 2번 학교, 그 다음에 공공단체, 그 다음에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단체, 정묘 농업자재,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시습지, 정묘 생산지, 과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사용하는 경우 이때에도 농지 가지고 농업경을 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유는 인정합니다. 특히 3번이 좀 문제가 되는데 자 주말 체험용농 뜻이 거기 나와있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우리 도시민들을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라 하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경작 단순히 재배하는 것을 주말 체험용농이라 하는데 이 주말 체험용농을 하고자 할 때에도 농지 소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농지 소유 사항안에 잘봤죠. 그 내용이 649페이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 649페이지 농지의 소유 사항안은 중요표 3번 보면 원칙에서 주말 체험 농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계산한다. 그 아빠가 농지 바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그자가 바로 1,000종부터 다 소유한 게 아니고 500종부터 소유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같은 세대원인 엄마가 또 농지 한다. 그때는 엄마는 1,000종부터 엄마도 비농업이면 1,000종부터 미만 아빠 거다 합해서 1,000종부터 미만을 보면서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말 체험 농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종부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 그때 그 면적 1,000종부터 미만의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계산한다는 것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648페이지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 소유할 때 이때도 투기 우려가 없으니까 소유는 인정합니다. 그 경우에도 오른쪽에 보면 농지 소유 상한에서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인데 농업경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다. 그럴 때 상속받은 농지 중 총 1만 종부터까지만 소유가 인정되고 초과분은 1년에 팔아야 됩니다. 안 팔면 농지 처분 명령을 날아가고요. 그 명령을 받고도 팔지 않으면 이행 강요이 부과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또 8년 이상 농업경을 하던 사람이 이농했다. 그런데도 그런 경우에도 이농 당시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바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냐? 오른쪽 페이지 649페이지 소유상한에서 2번 8년 이상 농업경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에서 바로 총 1만 종부터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어떤 자들도 농지를 또 소유할 수 있냐? 6번 담보농지. 담보농이라는 것은 농협이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그 농민들한테 농지 소유하고 있는 그 자들한테 영농자금 같은 걸 빌려주면서 그 자의 농지를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변제기간 내에 도래했건만 변제기간이 도래했는데 그걸 제때 안 갚았다. 그러면 그 것들에 대해서 이 압류해가지고요. 그자의 농지를 그 저당권 실행차, 저당권 실행차 변제 기간 내 변제를 안 하면 경매에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매에다 넣었는데 유찰이 돼 버립니다. 그러기를 두 번 이상 유찰됐다 그러면 3회 때 이 농협이라든가 은행이 참가해서 그 담보 농지로 제공되고 있었던 것들을 낙찰받아서 취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담보농이라 합니다. 담보농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도 바로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이 아닌 경우에 있지만 농지 소유는 가능하다 이거.
그 다음에 7번과 8번을 좀 보십시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자, 이것이 농지인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또 농지인데 농지 전용 신고를 마쳤다. 이걸 취득하게 될 때는요, 농지지만 농업 경을 하지 않아도 소유가 가능해요. 이때는 전용하려고 취득하니까 그때는 바로 자기 농업경에 이용을 하지 아니한다 해도 소유는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8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농지용 협의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4번, 4번하고 3번. 자, 이 농지법상 3번을 보면 농지의 임대가 가능한데요. 농지수에는 법정된 허용사유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받는다는 거 맞고요. 가로 4번이 특히 잘 나오는데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농지세의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없다 했다 체크. 그래 아까 647페이지하고 648페이지에서 농지 소유는 이런 자들 가능하다. 이 자들이면 아니면 농지 소유를 제한한다 그랬죠. 그런 가로 4번 농지세의 특례한 제한. 그거 받으세요. 농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 특례 정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농지 소유상에 나와있죠. 1번, 2번, 3번을 잘 봐두세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 중 3명은 소유상한에 잘 봤습니다. 8년 이상 농업경한을 이용한 자는 이농단시 가지고 있는 농지 중 1만 중터까지만 소유하고 나머지 초과분은요. 가로 2번 나오는데 그 한국 농어청사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상대해서 빌려주면 돼요. 그러면 한국 농어청사가 그걸 유상으로 관리해서 이용하든 무상으로 이용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8년 이상 영농한 후 적용 그 영농한 후 도시로 이농했다. 이누했다. 그래 도시에 가가지고도 시골의 농지를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겁니다. 몇 년 이상 농업경영 하다 영농하다가 도시로 이누했냐 8년 수치 암기하고 이 8년 동안 농사 짓다가 도시로 이누하면 이농 당시 가지고 있는 농지 중 1만 종터까지면 소유가 가능하고 초과분은 바로 임대 사용대를 맡길 수 있어요. 한국 농어청사에게 그러면 한국 농어청사 받아서 임대 사용계를 사용대를 해 나갈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계속 농지 소재로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나오는데 이건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